우리 나연성 씨 저희 뻐까요 무대에 처음 오셨는데 예. 어떠세요? 요즘 뭐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한번 꼭 출연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뻑가는 멘트 죽입니다. 핫하니까 아주 뜨겁죠, 뜨겁죠. 예, 뜨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저 노래를 또 작곡하신 분하고 같이 오셨다고요? 예. 아, 그렇습니까? 한번 모셔볼까요? 예. 안 모실 수가 선생님! 없죠. 자, 선생님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쓰세요. 야, 저 선생님이 아주 대단하신 선생님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가만히 볼까? 우리 저 요요미 마이크 씨 드시고, 노래도 마이크. 작곡하시고. 야, 정말 너무 좋아요. 예. 마이크가 안 나오네. 예,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자, 우리. 마이크. 셋. 예. 아, 네네. 아, 우리 저 선생님, 작곡가 선생님 나오셨는데, 아니, 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요요미 씨 노래도 작곡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작곡하신 거 네, 이분들. 아니에요? 아니, 그저 세상에 내상에, 아니, 우리 저 산유라 씨의 천생연분 넘버원. 아, 네네, 그 노래도, 맞습니다. 와, 진짜. 저는 하나 만들어주세요. 넘버 투. 아, 예, 영광입니다. 넘버 쓰리. 아, 네네, 알겠습니다. 쫙쫙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곡을, 어떻게 좋은 곡을 주셨는데, 그뭐 우리 나 선생님한테 주신 나연성. 이유라도 아, 우리 있으십니까? 나연성 씨는 이제 제가 곡을 준건 아니고 예예. 편곡만 제가 아, 편곡. 했는데 이제 오늘 첫 무대고 또 산유라 씨도 계시고 예예. 저 대표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겸사겸사 같이 이제 소개도 해드릴 겸해서 같이 왔습니다. 네,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항상 작업만 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오호. 많은 가수분들 아니면 음반을 출시한 가수분들에게 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아마 보고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훅 들어오신 거. 제가 원래 훅 들어옵니다. 뻑가요가 진짜 쑥 들어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글쎄 뭐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제자들에게 그냥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될때 되면 되는 대로 그냥 뭐 10시간이건 8시간이건 뭐 시간 되는 대로 많은 연습을 하셔서 노래를 몸에 밸 때까지만 하시면 잘하실 겁니다. 예, 요즘 그럼 활동을 하시는 가수분들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주신 여기 산유라 씨, 요요미 있고, 네네, 야 좋습니다. 이저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말씀은 뭐냐면 열심히 이제 노력해갖고 열심히 그렇죠. 노래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가요 프로그램은 나가지 말고 우리 뻑가요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소문 났어요. 제가 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 뻑가요 소문이 났어요. 굉장히 지금 핫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아, 그러면 우리, 저희 뻑가요를 통해서 우리 나연성 씨 가수 나연성 씨께서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를 또 그리워하면서 그리운 내 어머니라는 노래를 이렇게 타이틀로 하셨는데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따로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나연성 씨한테요? 지금 처음 나오셨는데 노래 그 갖고 계신 그 필링이나 그런 거 굉장히 좋으세요. 좋은데 아직 이제 경험이 좀 노하우가 좀 부족하셔서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아직 뭐 무르익지 않은 그런 스타일인데 방송도 많이 하고 노래 연습 많이 하시다 보면 아마 누구보다도 잘하실 겁니다. 네네네, 네네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 저두 번째 곡도 어떤 곡입니까? 우리 나 선생님. 네. 예, 그리운 내 어머니입니다. 자, 그리운 내 어머니.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이고요.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가수 나연성이 부릅니다. 그리운 내 어머니. 함께 들어보시죠.
건너가련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날 수 없어.